유엔 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5.18 행사가 열렸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같은 미국인이라도 미국의 책임이 있다 없다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권주의를 표방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전두환을 몰아낼 것이라는 기대는 그러나 가차 없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방부대인 24단의 작전 통제권을 전두환 측에게 넘겼고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전두환 측과 함께 협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미 감정은 극도로 확산됐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한국전쟁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5.18의 비극은 미국의 책임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는 전직 미국 관료답게 미국 정부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y final day, having been asked many times if I had come to apologize for what the United States had done in Guangzhou, I had said time and again, we have nothing to apologize for. On the end of my third day, I said we do have something to apologize for, and that's because we have kept silent too long. 너머너머의 영문판 번역자는 5.18과 미국의 정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밀에 가려진 비밀 문서를 온전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0년 전후의 모든 기록, 외교, 군사, 정치적 모든 기록을 한국 정부에게 넘기는 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5.18에 얼마나 개입했고 또 당시 카터 정부가 전두환 신군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 반드시 풀어야 할 5.18의 과제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